오늘은 외출하실 때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시고 최신 날씨 정보에 귀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 수준이 계속되겠고요. 남부지방도 강수의 영향으로 대체로 좋음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강수의 영향 및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